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벌써 7달 연속 뒷걸음질입니다. 그 여파로 무역 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가장 긴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496억 2천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줄어들었습니다. 7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모두 줄었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본격화한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 확산도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제품, 석유화학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4월 수입액도 줄었지만 수출 부진 영향으로 무역 수지는 26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적자 수렁에 빠졌습니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22억 7천만 달러로 가장 컸고 중동과 일본 등에서도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올 들어 4개월 동안 무역 적자액만 252억 달러에 달하며 사상 최대였던 작년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악화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인 수출 경기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수출은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